끊임없이 하나님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달하는 문제의 직면 가운데 하나님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준비한다. 전사님 생각이 궁금해요. 이거는 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사람 따라 케바케 달라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소개팅, 연애, 이런 인간적인 술술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상황까지 몰아가 주신다면 나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도를 하더니 어떻게 장가갔는지 아세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봉고차로 운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목사님께서 어떤 자매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자매랑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어떤 그 분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그 자매의 아버지이셨답니다. 그러더니 두 분께서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우리 그 제 동기 동생 전도사님한테 네가 싣고 한 바퀴를 돌고 온 그 자매가 너랑 결혼할 자매다. 지금 아버지랑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랑 지금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결혼과 연애의 문제는 케바케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본인이 기도한 대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아세요? 건미님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네 가능하답니다. 저까지 뭐 챙겨주시겠다고요? 네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